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자, 고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탈탈 털어갖고 감동을 안겨드리는 고털 순서. 2023년의 마지막 고털이네요. 새해 태양처럼 떠오르게 될 싱어송라이터, 싱송라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분을 탈탈 털어볼 거예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들은요. 왠지 좀 효자, 효녀 느낌이 물씬 나는 분들인데요. 그래요?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의 범진 씨, 그리고 살벌한 기타 연주 실력의 감성 보컬 연정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고털의 주인공들이 되셨습니다. 오, 영광입니다. 자, 인사 먼저 연정 씨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주행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범진입니다. 와. 오. 네. 두 분이 오늘 첫 만난 건 아니라면서요? 네. 동기입니다. 네, 동기. 뭔 동기예요? 제 33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네, 동기입니다. 와, 그 내노라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실력을 인정하는 바로 그 대회. 그러니까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동기. 야, 두 분 다 무슨 상을 받았어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같은 회차에. 네, 네, 네. 장려상은 딱 두 명이었나요? 아니요. 더 있었습니다. 네 명 정도 됐습니다. 그 대단하네요. 유재하 음악경연대 아시죠? 저 알죠. 대단한 곳 아닙니까? 대단한 곳을 알고 있는데. 우와. 아니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좀 기억이 나세요? 그 서로의 좀 얼굴이 어떤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거 막 서로. 그게 딱 동문에 들면은 이제 딱 10명이 출연이 맞나요? 네, 10명이요. 예, 그리고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서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좀 끈끈해진 상태에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구나. 그리고 네. 그럼 갑자기 좀 궁금한데 뭐 그런 끈끈하다 보면은 뭐 서로 좀 눈이 맞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기나요? 기대했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기대했는데 없었어요. 네. 두 분은 좀 친한 사이네요, 지금 그러면. 네. 네. 두 분 표정을 보니 그 남녀 케미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리고 이제 범진 씨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네. 연정 씨가 봤을 때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 역주행하면서.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노래가 워낙에 좋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예. 컬투쇼에는 두 분 다 처음이십니다. 네. 어때요? 나온 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거 뻔한 거지만 항상 듣다가 나와서 영광입니다가 맞습니다. 오늘도 차에서 11살짜리 친구가 여기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용돈으로 4,000원이나 띄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왔는데 바로 오늘 앞에서 보내.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지금 생방 끝나고 바로 녹음을 하고 있었고 그 목요일 생방을 들으셨구나. 네. 그 인물이에요. 연예인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리고 아까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 사연 저 사연 들으면서 오늘 재밌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방청객 문자가 왔는데 6214님께서 형만한 아우 없다는데 범진님 누나보다 멋지다 이런 문자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누나보다 범진님 누나가 아주 유명한 또 가요계의 또 선배님이시죠. 귀금속류를 가졌는데 진주라고. 진주.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근데 지금 범진 씨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제가 97년생인데 저희 누나가 제가 다섯째 막내입니다. 5남매야? 네, 딸 넷에 아들 하나로. 그러면 진주가 지금 장녀예요? 장녀상입니다. 장녀상이에요? 아, 예, 장녀 맞았어. 야, 진주가 장녀상이구나. 슈퍼 라임. 예스. 예스. 그럼 진주 때문에 장녀상을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야. 그럼 누나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 야. 나도 7살 차이 나는데 누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른 같거든요. 그렇지, 와, 17살 차이. 17살 차이면 거의 이모죠? 누나 엄마. 아이, 누나한테 키웠네, 범진 씨를. 그러네. 누나가. 예. 누나 활동하는 걸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난 괜찮아 응애 하면서 나와가지고 네, 난 괜찮아 응애 해가지고 우리 범진 씨 약간 우리 쪽이네요. 약간 기다렸어요. 이 날만을 컬투쇼에 좀 어울려요. 이거를 기다렸습니다. 좋아. 좋은데. 연정 씨는 어때요? 오늘 나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미친 듯이 떨려가지고. 네. 왜요? 너무 떨려요. 연예인 본 느낌이라서. 네, 너무 돌아버리겠어요. 실제로 우리 태균 DJ 맞이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화면이라 본 거랑 똑같. 그렇죠. 네. 연예인은 화면과 똑같아야 됩니다.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아요. 괜찮네요? 당신 자세 너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당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정 씨는 좀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00년생으로 24 바뀐 나이면 23살입니다. 23살입니다. 네. 되게 앳돼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교복 입고 앉아 있으면 중학생처럼 보일 수는 없고 고등학생처럼 네. 보일 수. 아, 고등학생. 아니 연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신동이었대요. 그리고 싱송라가 원래 아니었고 기타리스트셨다고. 아 진짜요? 네, 기타를 오래 쳤고 기타를 전공을 했습니다. 몇 살에 기타를 잡았어요? 처음에 잡았던 건 초등학교 5학년? 네. 갑자기 뭐에 꽂혀서 기타를 잡았어요? 사실 처음에 드럼을 배우러 갔는데 드럼을 치다가 기타 메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다 하고 통기타를 배웠는데 이제 일렉 장장거리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딩딩딩. 네,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거 멋있어가지고 일렉으로 갈아탔죠. 그러다가 이제 노래도 잘한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되게 늦게 알게 됐는데 대학교도 이제 기타 전공을 했고요. 아 진짜? 네 그렇게 하다가 기타를 전공했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우연한 기회에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래가지고 나 스스로 나 좀 괜찮네 괜찮네 이래가지고 나 좋은걸? 뭐 됐군요. 와 그랬구나. 아니 집안에 이렇게 우리 범지 씨처럼 누나처럼 음악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본인 집안에 부모님이라든가. 제가 최초예요. 네. 그 재능이 쉽지 않을 텐데 DNA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네 주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초입니다. 네.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음악과가. 저도 뭐 저희 집안에 최초 래퍼입니다. 저도 저희 집안에 최초. 예. 와. 뭐 사실 범진 씨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 예. 그러네요. 예, 아 우리 고마워. 고토를 해봅시다. 고토를 가야죠. 예. 우리 범진 씨 노래 들어봐야 될 텐데 제목이 인사. 네 그래서 범진의 인사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 인사도 하고. 범진 씨가 여러모로 욕심 있으시네.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이거 좋아하네. 좋아하는구나. 이게 진짜 욕심쟁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범진의 인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인사했다 네, 인사를 하고? 하라 하셔가지고. 진짜 노래 인사가 있는데. 착각할 만도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2021년 12월에 발매된 노래인데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2년 뒤인 지금에. 예, 지금.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 씨. 지금 멜땡 음원 사이트에서 인디 차트 1위고요. 아우. 발라드 차트 지금 3위 찍더니 지금 탑. 100에 지금 20위권에 들어. 탑 100에 20위권 안에 들어. 스트림... 이건 꿈이잖아요 가수들의. 아 나는 진짜 못 해봤어. 6등. 너무 아니 그러니까 스트리밍 수도 1,160만을 돌파. 지금 얘기했잖아 6등이라고. 6등. 최고 5등까지 갔어.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요새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계기가 있어요? 네. 아마도 이제 10대 친구들이 남자들이 노래방 가면은 꼭 부르는 이제. 접근성이 음역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약간 띵곡처럼 됐구나. 네, 띵곡처럼 감성이 있으면서 발라드 같은 곡이니까 많이 이제 찾아줬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 노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죠. 진입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셔가지고. 아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범진 씨 어쨌든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내 곡이 역주행이 딱 돼버린 거잖아. 그런 거 진짜 몰라. 우리는 그런 기분을 모르죠. 전혀 모르겠어.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도 처음인데 가다가 이제 10대 남자애들이 뭐 축구하다 와가지고 저한테 알아봐. 그럼 이름이랑 그 얼굴은 살짝 알아. 인사. 광대가 올라가서 다니고 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이게 됩니다. 와 이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쓴 곡이라고 하네요. 인사가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퇴직하실 때 뭔가 그 동안에 이제 무게감이 좀 아 그렇죠. 제가 좀 느끼면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아 효자다. 제가 아까 효자라고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효자네. 아버지네. 진짜 효자네. 네. 첫 번째 저작권이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뭐 선물을 좀. 저작권은 이미 들어왔었는데 인사 저작권 나오면 뭐 소고기 사드려야죠. 오. 투불로 투불. 예, 근데 항상 사드렸어가지고. 이미 효자. 예, 항상 사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다른 분들은 그 나중에 부모님한테 뭐
차사들이고 뭐 가게를 가게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운전도 안 좋아하시고 아. 또 가게에 대한 열망도 없으시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고기를 좋아하십니다. 아유, 아버지는 네. 오로지 고기만 쏴주랑 이렇게 약주하시면 쏴주랑 예. 어, 뭐 집 사준다거나 뭐 이런 큰 우선 제가 네. 큰 집을 가지면 아버지도 가는 게 아니시니까 그래. 나 먼저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데 아직 못 들어보시는 분들 네. 라이브로 오늘 범진 씨가 직접 인사를 불러주신다면 무대로 모실게요. 노래하세요. Let's go. 아 어떨까 진짜 막 자기가 직접 쓴 곡이 그냥 이렇게 어 잠잠하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 야. 어느 순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뭐야 뭐 이러면 어, 연정 씨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따 좋겠다. 아, 좋겠다. 좋겠다. 좋겠습니다. 자 범진 씨의 목소리가 상당히 허스키하고 좋습니다. 자 시 인사죠 인사 인사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돌아서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 갔네. 지나치는 모진 기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아 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목소리가 아주 기존에 뭐 있던 가수처럼 네네. 그냥 싹 스며들어요 이렇게 그냥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뮤직비디오를 또 틀어주셔가지고 같이 봤는데 또 같이 감상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니 뭐 우리 연정 씨는 우리 범진 씨 라이브 혹시 뭐 인사 라이브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라이브는 오늘 처음입니다. 아, 좀 어떠셨어요? 제일 가까이서 들으셨잖아요. 네. 어? 직관. 그러네요. 일렬 직관. 일렬 직관. 뭐 있습니다. 아, 두 분이 약간 뭐 있습니다. 남매 같은 느낌. 고맙다. 이렇게 나이는 누가 많아요? 제가 봤습니다. 범진 씨가 오빠. 그럼 맞아요. 연정 씨가 범진 씨를 형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어, 예, 예, 약간 어울립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멋있다. 고맙다. 은빈 씨는 박은빈 씨 느낌 좀 나요. 오, 정말. 그 들어보셨어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엄마가 저한테 네. 야, 너 그런 얘기 좀 욕 먹으니까 왜요? 아니 나 느낌 조용히 있어라 막 이러고.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느낌이 있네요. 느낌이 좀 있어요. 박은빈 배우 느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라이브를 듣고 연말에 어울린다라는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연정 씨도 네. 문자 좀 하나 읽어주시고. 예예. 번호 형. 읽어주시고. 아 네. 9181님께서 범진 형 기타 연주 너무 멋지네요. 저 오늘 바로 기타 학원 등록하러 갑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7964님이 가사가 쓸쓸하면서도 응원해주는 느낌이 들어 묘한 감정이 드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아우 제격이죠. 네. 네. 같이 어떻게 연말 행사를 그렇죠. 아 뭐 저 한 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연말 행사를 때 느닷없이 누가 이행시를 보냈습니다. 범진 이행시. 2861님 어디 계십니까? 누가 이걸 보내셨어요? 와, 잘 보내셨네요.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범진 씨가 직접. 네. 범. 범진 씨 목소리에 빠져들 것 같아요. 진. 진심이 담긴 목소리 들을수록 중독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순간 또 톤을 바꾸셨어요. 보고 배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선배님. 제가 가르쳤어요? 예. 롤 모델이래요. 롤 모델. 선배님 감사합니다. 잘했어. 어비와네요. 자 다음은 우리 연정 씨의 신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뭡니까? 사랑을 얻은 나는입니다. 사랑을 얻은 나는. 네. 어떤 곡이에요? 이곡 직접 쓴 곡이겠고 무조건 싱송하니까. 그렇죠. 이 곡은 이제 저희 주변에 가족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저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쓴 노래예요. 아 효녀네 이것도. 네 아까 제가 이곡 이 곡도 효녀예요. 제가 아까 효자 효녀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네 맞네. 네, 아니 부모님 떠올리고 좀 썼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아버지 네. 부모님 뭐 난리가 났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예.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뭐 선물 못 해드리고 그냥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드렸습니다. 아 이게 더 멋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껏 열심히 만들어서 이걸 선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네, 낭만 넘치죠. 제가 근데 저도 인사를 들려드렸어요. 아빠 네네. 돈이 없으니 이거 돈으로 달라. 아버지 네. 아버지들은 현금이죠. 아버지는 현금이셔가지고 티시군요. 티. 네 티예요. 이 돈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을 좀 드리겠다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사실 네. 그냥 뭐 현금 선물이나 뭐 받을 수 있지만 자식에게 곡 선물을 받는다는 건 너무 사실 특별한 일이잖아요. 한혜 씨는 부모님께 곡 선물 안 해보셨나요? 뭐 아직까지는 없네요. 엄마에 관해서 쓴 적은 있는데 약간 선물이란 느낌보다는 예. 뭐 저의 그냥 창작에 그냥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께 개그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예. 정말 사실 어머니는 근데 깊은 거죠. 무대에서 제 개그를 보면서 웃지 못합니다. 왜요? 개그맨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개그를 보고 웃지 못해요. 다 웃고 있는데 부모님은 짠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조마조마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 혹여나 틀릴까봐. 그러니까 정말 오늘 효자 효녀 토크가 되네요. 우리 기타 연주를 직접 하셨나요? 연정 씨께서? 네 모든 트랙 다 제가 녹음했고요. 했습니다. 사실 기타를 저렇게 잘 치면 다른 기타 세션은 성이 안 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제가 쓴 곡이고 제가 기타 라인 만들고 이러니까 제가 하는 게 더 더 편하고 네,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범진 씨가 나중에 기타 세션을 좀 부탁하면 당연히 하죠.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하죠. 범진 그 부탁. 네. 네. 우리 연정 씨의 신곡도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 볼까요? 야. 우리 방청객들은요 저희가 생방송이 아니니까 연정 씨 노래 듣고 이 노래 어떻다 뭐 좋다 뭐 이런 여러분들의 감정을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샤벨용88입니다. 네. 자 연정 씨의 사랑을 얻은 나는 여기 네. 여자분이 기타 치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 진짜. 지금 튜닝 중이죠. 튜닝까지 네. 기타 자체가 멋있어. 멋있어 보이려고 튜닝. 일부러 그렇죠. 아까 분명히 맞췄는데 일부러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멋있어. 아, 튜닝기만 꽂아놓고 하지 못했네. 아, 떨리네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연정 씨의 컬투 씨의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네. 사랑을 얻은 나는. 네, 들려드릴게요. 너무 신기해요. 연정 씨 얘기 나눌 때는 뭔가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까 노래 보니까 누나 같네. 나이 많아서 누나가 아니고 그냥 진짜 뭔가 포스 있는 그치. 누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용돈도 줄 것 같고 막.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곡으로 드려, 곡으로. 곡으로. 이 곡은 안 되는데. 이건 나온 거니까. 연정 씨의 룩이나 또 이런 게 뭔가 뭔가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누나가 막 이렇게 좀 멋있는 누나 있잖아. 멋있는. 왜냐면 누나 쳐주는 느낌. 저도 서울예대 기타 음악 동 그 노래하는 예음회라는 음악 동아리에 제가 회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 꿈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저도 개그맨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지만은 저는 기타 치면서 저희 이런 음악을 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범지 씨 어때요? 물론 저희가 유재하 음악 가요제에서
다른 곡을 불렀지만 그 곡도 좋지만 이 곡들로 저희가 했으면은 장유상보다 높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하 아쉽네요. 아십니까? 아쉽네요. 네. 야, 약간 그냥 수상에 대한 생각만 욕심이 살짝 떠오르셨군요. 거기선 없다고는 했었는데 지나가 보니 살짝 네. 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점점 이제 빌드업이 되는 거죠. 네. 뭐. 우리 7964님께서도 노래 듣는 동안 아이랑 보낸 제 시간이 드라마처럼 지나가요. 작은 체구인데도 힘 있는 목소리 멋져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마음을 움직였네요. 네. 자, 2861님이 아까도 보내셨는데 또 이행시를 보내셨습니다. N행시 괴물. 자, 한번 저희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연정 씨 직접. 네, 알겠습니다. 연. 연정 씨 이쁘고 귀여운 외모만큼. 정. 정말 목소리가 매력적이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행시 장인님. 자, 이제 그 두 분이 취미가 또 같아요. 의외의 취미입니다. 네. 뭐 남자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연정 씨가 복싱을 또. 정말요? 네. 둘 다 복싱을 해요 취미로. 네. 복싱. 어머, 이거 어깨가 나오는 게 다른데. 끊어치는데 복싱이 어깨가 나오는 거 그래? 복싱 네. 전형적으로 싸움 못하는 섀도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막 이렇게. 제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진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네, 못해 보여요. 원래 여자들은 주먹질하면 이렇게 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막 야. 오, 이게 바로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렇게. 아니 자세 하기야 우리 지금 라디오라서 안 보이지. 섀도우 복싱이. 그렇지,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범준 씨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복싱 선수셨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없이 자랐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접해온 게 좀 있었고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그냥 총합 경력은 깊게 한 건 2년 정도. 그래도 보고 자란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하겠는데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 이렇게 와서 복싱을 같이. 진짜? 엄지 씨. 네? 눈을 감지 않아. 눈을 감지 않아. 예. 와. 우리 연정 씨는 얼마나 했어요? 저는 1년 반 정도. 2년 1년 반. 정도. 그러면 스파링 한번 떠볼 만한데요? 제가 질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다음 기회에. 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하고 나오자. 좋아요. 네, 좋아요. 두 분이 나중에 할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복싱도 해야 되고. 예, 콜라보도 해야 되고. 콜라보도 해야 되고. 네. 스파링 떠갖고 진 사람이 곡주기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다 좋아하시네요. 일단 빨리 광고를 일단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범진과 연정의 두 싱어송라이터 싱송라와 함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아, 금방 시간이 갔죠? 예, 좀 아쉽지만 네. 다음에 제대로 한번 또 모실게요. 네. 예, 홍대 박은빈 씨. 홍대 박은빈 씨.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투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실 때 새로운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범진이었습니다. 멘트가 네. 이 방송 욕심도 좀 있어 보니까. 컬투쇼와 제 이름까지 다 챙겨주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 하면 되나요? 네. 저는 지금까지 기타 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홍대 박은빈. 홍박. 그렇게 해. 네. 홍박이야, 홍박. 홍박 연정이었고요. 네, 제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컬투쇼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저와 범진 오빠 음악 생활 열심히 많은 따뜻한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박을 아시나요? 홍박사를 아세요? 우리 연정 씨 다 받아주네. 다 받아줘. 웃으면서 다 받아줍니다. 네. 네. 이제 컬투쇼도 오늘 인사를 하면 이제 한 해를 다 마무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한혜 씨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말 올 한 해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새해 새로운 한 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누구보다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또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챙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 Happy New Year. Hello, hello, hello.